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 대한독립 만세. 수궁 선열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춥습니다. 내일일 줄 알았습니다. 날씨가 영 좀 쌀쌀하니 한겨울보다 요즘이 오히려 더 춥습니다. 저희 경험상 마 우야든둥 옷 따시게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막 좀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돈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 영상 자체가 돈을 당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셔야 올 신상에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럴 때는 외든등 삼시세끼도 잘 챙겨 자시고 그나저나 지난 정월 대보름 때 부름하고 오곡밥 많이 좀 자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도 제때 좀 잘 자셔주시야 애군도 때우고 식구들하고 건강하고 한해 운도 잘 풀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어령군 전곡면에 있는 우리 고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 되시옵시다. 회장님 생가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 마을 자체가 부자의 기운으로 듬뿍 차있고요. 차로 30분 조금 떨어진 곳에는 GS 회장, 그리고 이병철 누님, 그리고 저 유명한 허경영님의 생가가 모여있는 한반도의 돈의 기운이 거의 이쪽에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끈 산업화의 주역 정주영 회장님의 생가는 비록 저 이북에 있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거의 이쪽 주변에 태어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북에 있으니까 촬영을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나저나 이 회장님의 생가는 인구 소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어령군이지만 외지에서 주말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급으로 이쪽까지 오기는 쉽지가 않으니 강발의 영상을 통해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의병장 홍의장군 각재우 장군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이 회장님이 격변의 시기에 삼성 반도체 공장과 지금의 용인 에브랜드를 어령 이 곡창지대에 지으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고향이고 또 고향에 대한 애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의 의식 수준상의 한계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땅도 부족한 마당에 공장을 차릴 땅은 없다 이러면서 그 사업과 미래 가치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해서 90%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현상을 쉽게 좀 풀이해보면 예전에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할 때 농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나와서 공사 현장에 들여놓고 포크레인 앞에 들여놓고 그런 보이콧을 벌였던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그 2세 고 이근희 회장이 삼성을 떠맡고 있을 무렵에는 오히려 반대로 어령군이 삼성에게 너무 홀대를 받는다. 또는 이쪽 출신인 이근희 회장이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너무 냉담하게 군다는 등 볼멘 입장을 많이 내비쳤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근희 회장님은 어령을 찾아간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요즘 지자체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이런저런 인맥을 활용하여 업수하다시피 해서 유명인이나 또는 기업 회장을 설득하여 공장이나 사업장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 회장의 출신지에서 아무런 혜택이나 간택을 못 받는 것은 어령 지자체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예전에 거부했던 일은 있어도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도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건립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특히 저 전라도 쪽에 지자체를 많이 방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각 지자체장들이 정 회장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뭐 사활을 걸고 눈맞춤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대기업의 사업체는 지방 소도시를 먹여 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인구가 느는 것이 사활 과제인데 면만이 한꺼번에 늘어버리는 그런 혜택도 있고 또 지자체로서는 세수 확보도 상당히 일어나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령구도 이제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이근희 미술관도 적극적으로 건립하려고 의욕을 불태우고 도로 이름도 호암 이병철대로 삼성 이근희대로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열심히 관심을 받기 위해서 기특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쌍심지 들고 반대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웰컴 홈 막 이런 식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막 현재까지는 별 반응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뭐 삼성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공장을 지을 국리를 하고 있지 뭐 여기는 별로 관심이 아직은 없습니다. 기업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와 이윤 추구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고향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곳도 별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만큼 기업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마을 한번 구경 오시기에는 참 좋습니다. 마을 강장에는 좋은 말도 많이 적어놨습니다. 저도 좀 읽어봤는데요. 요즘 유튜브에도 쇼펜하우가 쇼펜하우의 그 어록들이 대세인데 여기도 쇼펜하우 말이 적혀있고 또 카네기, 단골이죠. 카네기, 또 로버트 기요사키 막 이런 사람들도 한마디 해놓은 거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말 많고요. 잘 정리된 마을이니까 한번 와볼만 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령 오시면 어령 소바 또 어령 한우 국밥 저기 시장에 가면 정말 푸짐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